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게임을 하시는 서든어택을 하시는 유저분들께 더 재미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. 11번부터 할게요.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. 이곳은 안전하다. 저를 제일 많이 쓰시겠죠? 네. 한 거 들려드릴게요. 네. 후퇴하라. 적을 발견했다. 다등볼까요? 예, 됐습니다. 네, 유저 여러분, 탑의 캐릭터를 많이 써주시고요. 죽이진 마십시오. 거절한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후퇴하라!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상 이렇게 녹음을 막상 해보니까 이제 게임상에서 저희 목소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제 상상이 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. 수류탄 투처! 오케이, let's move out! 신속히 이동해! 재빨리 move it! 가장 강해 보이는 캐릭터는 아마 저일 것 같아요. 네, 굳이 총이 없어도 잘 싸울 것 같은 캐릭터가 저일 것 같은데 일단 제 캐릭터가 아무쪼록 잘 싸워서 네, 다른 멤버들에게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제 캐릭터가 나오니까 제가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 같은데 혹시나 이제 헤드샷이나 무서운 샷은 좀 많이 피해주시고 이제 다리 쪽이나 이런 팔을 많이 맞춰주세요. 이 캐릭터는 희소 캐릭터야. 거절한다. 게임을 할 때는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녹음하는 것. 그리고 또 게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자, 가자! Okay, let's move out! Yo, I need backup! 네, 제가 희소 캐릭터래요. 많이 쓰는 건 별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. 저는 유니크한 그런 프리미엄식의 그런 게임 캐릭터를 여러분께 Crazy kill. 글쎄요, 게임이니까 또 유저분들이 이기셔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저를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보세요. 업무를 부탁한다. 후퇴하라. 너버. 서든의 어택이라는 게임을 정말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 캐릭이 생기고 제 목소리가 들어간 캐릭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들떠있는데요. 저는 꼭 제 캐릭을 사서 최고로 키우겠습니다. 네, 제 클랜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YG로 연락 주시면 제가 클랜을 따로 만들겠습니다. I need backup! 이러다 나 죽겠구만! Let's move out! Let's move out. 비밀인데요. 제가 서든어택 관계자분들이랑 따로 로비를 해가지고요. 제 캐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. 장전한 속도나 이런 달리기 속도나 점프력 같은 거는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.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총을 구입하시든지 조준하실 때 망원렌즈가 달려 있을 겁니다. 따로 이게 로비를 해야 되는데요. 네, 제 캐릭은 네, 모든 면에서 뛰어날 겁니다. 예, 제 캐릭은 막 죽여도 됩니다. 금방 살아나기 때문에. 네, 한 30초 있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? 금방 죽이셔도 됩니다. 죽여야 재밌죠. 네. 이겨라. 빨리 나와라. 알겠다. 그렇습니다. 적을 발견했다. 좋았자 돌진하자 섬광탄 투처. 아이고, 일단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또 다른 버전을 녹음하게 돼서 굉장히 또 다른 버전은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재밌게 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연막탄 투처! 나이스 샷! 돌진! 신속히 이동하라! 얼쏘 수류탄! 없다! 물론 다 충분히 다른 멤버들도 많겠지만
다 각자 많을 거라네. 다른 분들이 다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제 캐릭터는 또 제 캐릭터 나만의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, 뭐 저는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. 한번 제 캐릭터 죽여보십시오. 못 죽일 겁니다.